사다를 둘러싼 갈등은 이번 판결로 새 국면을 접어들었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당장 국회에 묶여있는 타다 금지법부터 어떻게 처리될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어서 이성훈 기자입니다. 재판정을 빠져나온 타다 운영사 대표는 상생이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택시업계와도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고민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까스로 불법 딱지는 뗐지만 서비스가 정착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선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번 판결로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총선을 앞둔 마당에 정치권이 택시업계의 반발을 마냥 외면하기도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여기서 마지막 희망을 놓쳤으니까 이제 오늘 저희들이 이제 아마 오늘 내일 저 조합에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든지. 스타트업 업계는 신산업에 도전하는 창업자가 형사처벌받는 전례가 남지 않아 다행이라며 한숨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새로운 여객의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은 빨리 입법이 돼서 법제도가 큰 틀에서 정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부처 간에도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법과 제도가 미흡한 상황에서 사법부가 보완해준 판결이라고 환영한 반면 국토교통부는 타다 금지법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엔 변함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